슬래치 착 착 착. 채팅 안 보이는 건가? 아. 가야 돼. 안 가면 끝나. 망했다요. 해제한다, 해제한다. 아, 까비. 아, 까비. 까비 아깝소. 아, 까비. 큐를 토클로 했으면 좋겠다. 차라리 큐 한번 하고 큐 한번 떼고 대고 다시 한번 두 번째 누를 때 발사되는 걸 바꿨으면 참 좋았을 텐데. 너무 피곤하다 이렇게 하니까. 아, 쐈는데. 빡시네. 빡시다, 빡시. 아, 너무 빡세다. 디스트로이어 킬 바꾸고 싶다, 진짜. 아니면 토클이나. 아, 젠장. 어, 살려줘. 이건 좀 무리인 것 같아. 이건 좀 별로인데. 뒤에 들어갈까 그냥. 도 죽을 뻔. 아,
아, 쿼드 너무 싫다 진짜. 쿼드 쿼드든 클러스터든 봤대. 티를 바꿔야겠다. 다만 다 죽였네 그냥. 덜덜덜. 훨씬 더 편하다. 핵작폭 얻었다. 와, 핵작폭 보소. 핵작폭 오지네. 띠용. 오셨다. 중형 포탑 쏘는 거 봐. 오. 왕 띠용. 아휴, 무리수를 너무 많이 뒀다. 아, 나 못하겠어 진짜. 뱅가드나 써야지. 아, 뱅가드 쓰면 안 된다. 뱅가드 지금 총 무기
쿼드로 켓 뜰까 그냥? 쿼드로 켓 뜰까? 쿼드로 켓에서 한 번도 안 들어봤는데. 와, 오졌다. 쿼드로 켓에서 안에다 쏘버리네. 쿼드를 그냥 안에다 쏴버리네. 아이고, 망했네. 망함. 비용. 아이고, 시험 때문에 어째요. 아, 네, 뭐 테크니컬 지금 뭐 못 즐겨도 다시 뭐 할 수 있으니까요. 뭐. 아, 맞네, 여기서는. 뭐야? 아, 내 피가 별로 없는 거구나. 아, 그냥 때릴 걸. 리딩 파일럿 하시려면은 그 이번 테스트 하신 분들은 30레벨 올리고 각 플레이 3판씩 하셔야 될 걸요. 지금 응모권 얻는 거. 예전에 테크니컬 테스트 하신 분들만 지금 리딩 파일럿이라고 뜨고 이번에 그 프론티어 테스트 하셨던 분들만. 프론티어 테스트 하셨던 분들만 그거 리딩 파일럿이라 뜨고 이번에 테크니컬 테스트 하신 분들은 그 테크니컬 테스트에서 당첨되신 분들은 그 뭐냐 레벨 30하고 뭐 각 모드 3판씩은 해야 될걸요 아마? 제가 알기론 그런데 홈페이지에 그 리딩 파일럿 되기 위한 조건이 있을 거예요. 프론티어 테스터들은 그냥 기본 그냥 바로 그거 리딩 파일럿이 되고 그래서 아마 그 레벨도 0이고 레벨도 10인데 바로 리딩 파일럿 그 별 모양 빨간색에다가 그거 있으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.
아, 까비. 예, 스마트. 저번 테스트 하셨으면은 그거 리딩 파일럿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빨간색 별 모양 뜨실 거예요. 나이스. 나이스. 홈페이지에 그거 글 쓰시면은 그 뭐지?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시면은 그 닉네임 왼쪽에 별 모양 해가지고 빨간색 뜨실 거예요. 지금 저 화면처럼. 잠시만 이번 판 끝나고 보여드릴게요. 끝났으니까 보시면 이거 이것처럼 이렇게 뜨실 거예요. 빨간색으로. 히탄 스토커선 안 써. 빠른 재장전 컴펜. 아, 빠른 재장전.